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찬양을 할 건데요. 예쁜 자세로 앉아볼까요? 첫 번째 찬양곡은요, 호산나를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호산나 찬양 기억하고 있죠? 이 찬양은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이 시간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 함께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곡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에요.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곡은요, 고백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만 내 찬양을 들어주세요. 하나님만 내 목소리와 내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만 들어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나와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번째 찬양곡 고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긴 설 연휴 기간도 안전히 지내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조금씩 거리가 유지되어 개학을 앞두며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학교에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차분히 방역을 지켜나가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시간들을 통하여 얻었던 깨달음을 기억하며 새로운 생활도 잘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쫑긋해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바라심을 새겨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박예성 학생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
왕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21장 9절 말씀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으로 김사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함께 잘 들어보기로 해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인물 퀴즈인데요. 잘 들어보고 누구인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독일의 작곡가예요. 이 사람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음악가로 활동하며 매주 예배를 위한 곡을 만들었대요. 우와, 평생 1200여 개의 곡을 작곡했대요. 그리고 중요한 힌트는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흐가 작곡한 곡이 써 있는 악보에는 특별한 글자가 적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JJ와 SDG라는 글자가 악보마다 써 있었대요. 이것들은 무슨 뜻이길래 악보마다 적어두었던 걸까요? JJ는 예수 유바의 앞글자 JJ였어요. 그리고 그 뜻은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뜻이래요. 그럼 SDG는 무슨 말의 앞글자일까요? 그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앞글자였대요. 그리고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바흐는 왜 자기가 만든 곡의 악보에 이런 글자를 써놓았을까요? 그건 여러분, 자기가 만든 한 곡 한 곡이 모두 예수님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곡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가 만든 곡을 통해서 높여지기를 바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알리려고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성경 말씀 속에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힘썼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성공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차, 영차. 여기 열심히 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더운 날씨인데도 멈추지 않고 탑을 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탑을 쌓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만들어서 그 탑을 보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모이자! 모여! 모두 모여 도시를 세우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만한 높은 탑을 만들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하는 거야. 그래 좋아. 우리의 이름이 온 세상에 유명해질 거야. 사람들은 똘똘 뭉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고 밤낮으로 애썼어요. 굽자, 굽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멋있게 쌓자. 사람들은 울퉁불퉁한 돌 대신 단단한 벽돌을 구워 차곡차곡 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끈끈한 역청을 벽돌에 발라 탑을 더욱 튼튼히 쌓았어요. 사람들이 쌓은 탑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탑을 쌓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잘하고 있다 하고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과 생명들이 흩어져서 번성하고 가득하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탑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온 땅에 흩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다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된 거죠. 벽돌을 만드는 사람, 역청을 바르는 사람,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탑을 척척 쌓아 올릴 수 없게 되었지요. 그들은 결국 탑 쌓기를 포기하고 각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온 땅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후에 그 탑을 쌓았던 그 장소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바벨이란 혼잡, 복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온 세상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 바래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세상을 돌보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흩어져 살지 않기 위해 탑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다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 이건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해요.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이 결국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바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었죠. 바흐는 노래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자신의 곡이 유명해지고 결국 왕궁의 음악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했어요. 이런 바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 능력을 뽐내고 싶고 우쭐하는 마음이 드는 걸 좋아하고 내가 최고라는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이 모두 나를 자랑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오늘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대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했던
바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순종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칭찬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탑을 쌓으려 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헌금송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최소망 학생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하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유초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목사님 몇 가지 광고할게요. 오늘도 성경을 읽어준 박예성 학생, 헌금 기도해준 최소망 학생 고맙습니다. 네, 몇 주째 광고하고 있는데요. 1, 2월 동안은 어와나 말씀은 방학이죠. 그러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퀴즈 푸는 것은 방학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리고 말씀 퀴즈 푼 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달란트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다음 주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글라데시의 어와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이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셨어요. 이 한 주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